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살의 흉기는 안 나왔고, 등에 찔린 흔적도 있고, 목 졸린 흔적, 팬에. 제가 정말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CIA로 이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일이 잘 안 풀려서 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아, 난 언제 승진하나. 뭐야. 아까 목에 쫄린 모교수와 무슨 사이죠? 모교수와 뭐 친한 사이입니다. 진영 선생님 점심 식사는 꼭 하시잖아요.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경사님이 아셔가지고 박경사님을 네, 제 이명사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9시에 경찰청 출근을 했고요. 9시 20분에 곽 반장님께서 심부름으로 근처 구두방에 갔다 오라고 하셔가지고 갔다가 10시쯤에 다시 복귀해서 사무실 청소를 다 하고 11시에 다시 반장님 구두를 가지러 갔고요. 그때 근처 순찰을 봤습니다. 약 50분 정도 순찰을 했고 제가 좀 할 일이 많아요. 막내라서 제가 도와드릴 거 없나요? 그리고 12시쯤에 동료 형사들과 점심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1시에 세탁소에 들렸다가 다시 왔고요. 1시 반쯤에 김 형사를 대신해서 제가 쯔막내를 대신 조사했습니다. 형사님이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40분 동안 조사를 하고. 이름이 뭐야? 모르겠어요. 2시 40분쯤에 쯔막내와 묘보스 면회를 제가 안내를 했죠. 안내 잘 있었어? 진짜로 같이 했습니까, 면담? 쯔막내? 네, 그쵸. 교보스랑 쯔막내랑 셋이 면담을 했어요. 아까 연애를. 셋이 같이 죽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매일 온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개. 아까 저 인근 순찰 업무 때 50분 동안 어디서 뭘 50분? 했는지. 인근 순찰 업무는 제가 매일매일 하는 건데 오늘... 인근이 아닐 수도 있죠. 모르죠.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더 의심이 갈 수 있죠. 다들 관심이 없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밖에 나갔던 것도 조금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조사를 여기서 오랜 시간 했던 게 약간 다들 좀 의심을 가게 만드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 진짜 안 죽였으니까 내가 왜 죽여 곽경사님을. 난 결백하지. 네, 저는 손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11시에 신문사를 들렸다가 경찰청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11시 반쯤에 1층에서 모 교수님과 함께 티타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오후 12시에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에는 인근 꽃집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꽃이 있었는데 그 꽃이 없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 15분에 그 사고 싶었던 꽃을 주문하기 위해서 전화 주문을 통해서 그 곽 형사님 드리려고 그 꽃다발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모 교수님의 부탁으로 김 반장님을 인터뷰를 했고요. 모 교수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2시 반에 퀵 서비스로 꽃다발을 수령했습니다. 어떤 꽃이었죠? 굉장히 예쁜 장미였어요. 장미요? 네. 혹시 곽 형사를 좋아했나요? 장미에는 그 장미 꽃말이 있잖아요. 무슨 색깔? 곽 형사님이 진급을 하셨는데 장미요? 그게 제가 블랙을 좋아하는데 블랙 장미를 선물해드렸어요. 블랙 장미요? 찾아본다고 찾아볼까요? 꽃말이 뭔가요? 당신은 나의 것. 이런 거 아닐까요? 영원한 사랑. 송 기자가 곽 형사한테 고백을 하려는데 차였어. 그래서.
그냥 단지 오늘 축하의 의미로 그 뭔가 특이한 꽃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축하요? 오늘 승진 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장미를 선물했다는 게 좀 그게 좀 용의자로서 뭔가 큰 그게 된 것 같아. 어, 나는 절대 범인이 아니야. 결백해. 넌 다치지 않나 내게 와도 괜찮나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봐 저의 모습이요. 오후 12시 40분에 우리 만네, 쯔만네 면회를 하러 여기 왔고요. 면회하러 왔는데요. 또 1시에 1층에서 우연히 곽반장과 만났어요. 현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조금 대화를 하고 또 1시 40분에 조직 부하와 좀 연락을 할 게 있어서 조금 연락을 하고 1시 45분에 1층에서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시 45분에 임 형사 그리고 만네랑 저기서 면회를 하고 있었어요. 오, 은근 뭐가 없네요? 네, 저는 뭐 면회하러 온 거라. 그래서 더 수상한데요? 뭐, 수상한 거야 지금. 네, 저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올 목적이 있었잖아요. 일단 3원 출전 시간이 오전 11시부터인데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아무 아리바이가 없는 거네요. 대기를 한 시간 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로 왔잖아요. 그 전에는 여기에 없었고. 모르죠. 대기를 한 시간 동안 그거는 밑에 CCTV 보면 알지 않을까?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났나? 그냥 우연히 여기 있었고 또 곽 형사랑 좀 우연히 만나가지고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의자가 돼버렸네. 누가 봐도 내가 의심이 갈 것 같긴 해. 그래도 내가 안 한 게 사실이니까. 벌써부터 수상해. 네, 저는 방화혐으로 불 질러가지고 잡혔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왔어요. 그 러버스랑. 김 형사로부터 조사했어요. 했죠? 네. 네, 그래서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11시 20분에 형사들이 시켜준 국밥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그리고 유치장 대기. 거기서 같이 대기. 11시 40분부터요? 그때, 에? 저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몇 버스와 같이 면회를 봤죠. 왜 수상한데? 왜냐면 여기 11시부터 하니까요. 모르겠어. 그냥 내가 그렇게 생겼나 봐. 나는 그냥 불 질러가지고 경찰서에 오게 되는 거였어. 나는 진짜 아니야. 내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왔는데 말이지 의심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공범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 지금 내 생각에 세 명 있는데 좀 헷갈려. 나는 처음에는 생긴 게 아 나는 계속 범인은 나야. 누구야 누구야? 아무도
와우! 와우! 와, 묘버스 뭐야? 자꾸 혼자 웃어. 뭔가 이상해. 그 쯔막내를 한 시간이나 기다렸어.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일단 표정이 너무 수상해. 오늘 그 쯔막내를 처음 보긴 했지만 보자마자 아 얘가 마피아 게임 해서 같이 있으면 얘겠구나 싶었어. 안 보일 때도 있어서 조금 수상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투표하겠어. 묘보스가 제일 마지막으로 곽형사를 본 사람이야. 그래서 일단은 찍었는데 확신은 없어. 오, 나 아무도 투표 안 했어. 나 아무도 투표. 곽청장 누가 뽑? 나 누가 뽑았냐? 나를 뽑은 사람 있어? 왠지 초기로 쯔막내 아닐까? 나는 모교수인 줄 알았거든. 조금 수상해서. 근데 되게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해? 곽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역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제일 의심스럽지 않을까? 제일 무섭고 먼저 순진하니까 되게 열받지 않았을까? 와, 묘버스 뭐야? 사람 있어? 그럼 솔직히 어쩔 수 없지 뭐. 와, 묘버스 완전 맞네? 완전 몰표인데? 묘버스. 아니 그냥 이거 첫인상 아니야? 제가 몇 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다 각자 언제 곽형사랑 만났었는지 없으신 분들은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오늘따라 굉장히 체계적이십니다. 경찰청장님이 10시 반입니다. 그 사이에 아까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요. 네. 10시에 1층 로비에서 마주쳐서 한 20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몇 시에 만났다고요? 10시요. 그다음에 없습니까? 맞은 적? 없어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심부름 시킨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항상 저를 얼굴 보고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1시에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 1시에 만났다면 1시부터 몇 시까지 같이 있었어요? 저는 한 40분 정도 같이 있었으니까. 40분이요? 네. 그러면 1시 40분까지예요. 1시 40분. 1시 40분부터 2시 50분 사이에 뭐 하셨는지 다들? 목에서 뭐 했어요? 저는 식사하고 오다가 2시에 경찰서 그리고 묵기를 했고요. 2시 그리고 경찰서. 네, 그리고 바로 제가 편의점에 스타킹 사러 갔어요. 2시에요? 2시 5분에. 오, 이거 아주 수상한데요. 시간이 딱 맞아요. 왜냐면은 2시 5분에 편의점 가서 스타킹 산 다음에 목 졸라 죽여버리고. 딱. 근데 여기 스타킹이 없잖아요. 여기 목 질린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어? 뜻밖의 진심. 나는 확실히 증거가 있고 그 아니라는 증거들이 있고 아니니까 당당하게 그냥. 쯔막내 씨? 네. 1시 40분부터 2시 50분까지 뭐 했는지 보고하세요.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 반에서 2시. 그 2시에는요? 2시부터 뭐 했어요? 조사 받고 있었어요. 1시 반에서 2시에 조사 받았다면서요? 아니요. 1시부터 2시 35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여기 셋이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조사 받고 있었으니까 그 셋이 같이 죽인 거 아니야? 공범이 있을 수도 있어. 공범이 있을 수 있겠다. 나는 안 죽였는데. 아무튼 자, 김 반장님 뭐 하셨을까요? 저는 2시에 경찰청 복귀 후 업무를 봤습니다. 2시부터 경찰청에서 네 업무를 봤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모 교수님의 부탁으로 김 반장님을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 시작할게요. 네.
근데 한 2시부터 2시 반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1시 40분에서 2시 50분이 1시 40분에서 그 2시 50분? 네. 왜냐면은 1시 50분까지 1시 40분까지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곽 형사를. 저분이. 묘보스. 뭐, 자, 임막내 씨. 예, 임막내가 아니라 저는 임형사거든요. 아, 죄송해요. 1시 30분부터 김 형사를 대신해 쯔막내의 2차 조사를 했고요. 왜 불 질렀어요? 그냥? 2시까지 조사를 하고 끝인데요? 근데 왜 쯔막내랑 둘이 달라, 말한 게? 왜? 얘는 1시부터 2시 35분까지 했다고 그랬어. 좀 힘들어, 오늘. 아, 그 총장이 쓸데없이 평소에 안 체계적인데 갑자기 체계적이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네, 누가. 누가 거짓말하고 있어. 1시부터는 아니구나. 저기 바로 옆에서 조사를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렸나? 소리 나서 나왔어요, 저희가. 이거에 나온 건지 죽일 때 소리 났을 거 아니야. 못 들었지. 왜 못 들지? 왜 못 들을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티나게 그렇게 누가 죽이겠어요? 아! 티 안 나게 죽였어요? 아! 그러면 보통 그렇지. 뭔가 능숙한 사람. 살인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해본 적은 없죠. 아, 맞아요. 맞아, 발에 그 피가 진짜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님 뭐 하셨어요? 저는 1시 30분에 경찰청에 있다가 2시에 은행 갔다가 2시 40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본인한테. 딱 그 시간 동안 여기 없으셨네요. 아니, 너무... 아니! 나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고 믿기 때문에 진짜 솔직하게 말할 거야. 너무 빡딱 맞는데 시간이? 가봅시다, 아무튼. 가봅시다.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제 가는 거야! 출발하시죠. 근데 사실 다 그냥 아리바이밖에 아직 몰라가지고 그래서 일단 증거들을 다 찾아서 진짜 결정적인 증거들을 빨리 찾아내야지.